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뉴욕시장 실적 발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가장 또 주목했던 네.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선물 ETF 네. 상장이 됐습니다. 결국에 오늘 네.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일단은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그렇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괜찮은 출발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 ETF를 뭐, 최근에 처음 상장 시도를 한 건 아니고, 2013년도에 네.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이제 8년 만에 큰 겁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역사적인 날이다. 기념비적인 네. 날이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의 이 부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첫발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로 8년 동안 이걸 안 줬냐 하면은 네. 시세 변동폭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게 이제 미국 거래소 관련법 6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공익과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풀렸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왔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이게 현물에 대한 ETF는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물. 그러니까 네.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약화시켰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나오기 전까지 뭐 이게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올해 초 같은 데는 캐나다에서 퍼포즈 인베스먼트가 이제 ETF가 이제 나오면서 주변국들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제 뭐 선물 ETF는 진작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스위스에서 2018년도, 21년도 뭐 이런 것 이런 ETF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건이 성숙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그런 이 원인이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력은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번 집어넣으면요. 넣다 뺐다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안정적인 베이스로 갖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가는 투자자의 기반 확대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상승 동력을 주는데도 좋은 소식이 됐고요. 네. 개인으로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 안 하더라도 여기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 업계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다양한 그런 혜택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물 기반 ETF를 네, 현물 ETF가 나올까요? 나오죠.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시세 변동폭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 S2F라든가 그다음에 플랜 B 이런 예측 모델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뭐 안정성이 보다도 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 두 군데 다 지금 10만 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같은 그런 맥락에서인지 뭐 JP 모건 지금 14만 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급행열차 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소식은 거래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들이 있는데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의 양이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항상 지금 과거 10년 동안 이러면 무조건 비트코인 값이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동력과 여력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암호화폐의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눈에 또 띄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네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이런 가상화폐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와, 요번 달만 5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 업계가 지금 화랑을 이루는 그러게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 10월 19일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뭐 어쨌든 역사적인 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되면서 일단은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에 안정성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연 이제는 직접 투자하는 현물 ETF가 과연 상장되고 승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 뭐 현물 ETF가 생기면 이제는 그때는 또 가격이 그렇죠. 또 한번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앞으로 추이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분은 오늘 이제 사실 ETF가 두 개가 올라갔어요. 네네. 발키리까지 올라갔는데 자, 어저께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만큼 투자하느냐를 그렇죠. 보시고 11월 10일까지 4개가 더 지금 상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까지 이제 올라가면 거기까지가 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2개, 3개 정도는 보시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시는 것이 좀 덜 안전성을 찾으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좋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선물 ETF 상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